천재지간 노력하는 천재지간 박재상 역을 맡은 조승우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영화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요.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네, 저는 일단 명당에서 실존 인물이 아니고요. 허구 속의 인물이고 허구의 인물입니다. 네. 보통 다른 작품들은 어떤 한 인물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떤 땅, 터 그리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옛 모습들을 한 번에 더 감상하실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옛 모습, 풍광, 그리고 제8의 주인공 터. 감독님이 풍수지리에 대한 책을 주셨어요. 몇 장 읽다 못 읽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 책을 주는 거지?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공부도 되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저는 핑계 같지만 대본에 충실했습니다. 선이 지금 잠깐만요. 자, 의외 잠깐만요. 지금 조선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지성신 옆에도 있는데. 예, 그렇죠. 기지성 말고요. 기지성 아니고. 예. 일단은 홍일정으로서 너무나도 큰 매력을 저희 영화에는 때문에. 절대 없어서는 안 돼. 채원 씨가 현장에 나타날 때면 저희는 항상 웃음꽃이 피고요. 저희 다 남자잖아요. 너무 백윤 선생님이랑 촬영할 때 빼고는 정말 너무 끔찍했습니다. 갑자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역할 자체들이 막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까. 예. 막 그쵸. 그래서 항상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채원 씨만 오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채원.